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은 까꿍이 건강 진단해주는 날인데요. EDTV 집에는 UVB, UVA 램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거북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 형성이 튼튼해야 하는데요. 인간과 다르게 거북이는 온몸을 뼈로 덮고 있어 칼슘, 인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과 인을 몸 안으로 흡수를 잘 시켜주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D는 자외선 UVB에 노출이 되면 생성이 됩니다. 거북이 혹은 인간에게 UVB가 노출이 되면 피부 세포에 있는 7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프리비타민 D3로 변화되고 프리비타민 D3 절반이 1시간에서 2시간 지나면 비타민 D3가 됩니다. 간에서 콩팥을 지나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되죠. 거북이가 아무리 좋은 사료를 먹어도 비타민 D를 생성하지 못하면 칼슘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는 거북이 골 형성에 영향을 주죠. 이러한 칼슘 결핍 증상으로 인간처럼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저와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거북이가 칼슘 부족 현상이 오면 제일 먼저 거북이 등딱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거북이 골 연화증이 생깁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거북이 등딱지를 눌러보면 되는데요. 거북이 등딱지가 물렁한 느낌이 든다면 거북이가 일광욕 혹은 칼슘 부족 현상이 생긴 거죠. 이러한 거북이들은 램프를 꼭 설치해줘야 하는 거북이들입니다. 과연 램프 없이 키우는 우리 까꿍이는 괜찮을까요? 까꿍이를 쉼터에 올려놓고 검사하겠습니다. 꼭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까꿍이 등딱지는 매우 딱딱합니다. 골 연화증이 생긴 거북이들은 쑥 들어갑니다. 아저씨 나 그만 괴롭혀. 우리 까꿍이는 아주 건강하군요. 검사 끝났어? 나 다시 물에 놀아도 돼? 까꿍이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얼른 물에 들어가렴. 그럼 나 간다. 까꿍, 까꿍, 까꿍. 일로 오세요, 까꿍. 까꿍이? 왜 불러? 간마루스. 간식 먹자. 까꿍 일로 오세요. 난 간마루스가 좋아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